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봉기콩입니다. 리딩 2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프라밴. 뭐 일단은 사진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작가 여자 작가입니다. 자, 아프라밴이라는 사람은 the first, 첫 번째 프로페셔널 형용사죠. 전문적인 여자 작가였는데 in 영국의 literature, 문학. 자, 그 다음 밴으로 쓸게요. 자, 밴은 was born, 비번 수거죠. 태어났어. 자, near 어디에? 캔터버리 근처에서 in 1640년대. in 1664년도에 she, 밴은 자, married, 결혼했어. 존, 밴과. 자, 그 다음 콤마 찍었으니까 동격이겠죠. 동격, 보어. 자, 멀천트는 상인. 자, 상인이었는데 of Dutch는 네덜란드에 parentage는 부모를 가진. 자, 그러나 그 결혼이란 말은 아까 여기는 존이랑 결혼한 것은 did은 뒤에 동사 원형에 last의 뜻은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동사로 지속되다.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았다. 자, imprisonment는 뭐냐면 prison의 갇히다 뜻이요. 뭐는 투어. 자, 투어는 여행이고요. 투어. 원래 투옥이란 뜻이고 여기서는 의역하면은 갇히다 그런 뜻이요. 자, for that는 뭐냐면은 빚. 빚. 자, 빚에 갇히는 것이 in 1660년대. 그럼 빚이 너무 많아서. 자, led 이끌었어. 실제 주어는 imprisonment의 명사형이 주어예요, 여기까지. 자, 이끌었는데 lead의 과거 형태. 자, 그녀를 lead A to B죠. 이 여자가 뭐 하도록? 자, to 뒤에 동사 원형 write B. 글을 쓰도록 이끌었어. For income. income은 수입. 수입을 위하여. 자, 밴은 썼는데 a series. 그러면 시리즈 여러 개죠. 자, 그러면 successful, 성공적인 plays를 썼어요. 자, plays는 희극들을 썼어. 자, 그녀의 첫 번째 소설 또 동격이죠. The forced. 자, forced 보면 뭐 강요된 marriage. 결혼이란 것은 was produc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이 책 작품이 출판되는 거니까. 뭐 published 써도 돼요. 만들어졌는데 1671년도에. 자, 바이언의 소설인 올로노코라는 1688년도 작품은 was this story, 이야기였는데 뭐 enslaved는 뭐죠 이거? 노예화되어진. 외화는 아니고 노예화되어진 해야 되죠. 노예화되어진 아프리카의 왕자의. 자, 되어진 실제 작품은 뭐예요? 올로노코라는 작품은 자 now 지금 considered 고려되어진단 말이에요. PP예요. 서 고려된다. 자, 파운데이션이 기초죠. 기초 돌이니까 기초석. 그냥 뭐 줄여서 우리 초석이라고도 하죠. 뭐 시작에 되는 기반을 말하죠. 자, 인 디벨롭먼트는 발전. 자, 발전의 발전은 뭐죠? 발전인데. 자, 발전의 기반이 돼. 오브 뭐에? 자, 영국 문학, 영국 소설에. 노블도 써놓을게요. 소설. 자, as well as plays and prose. 자, prose는 plays 아까 나왔듯이 희극, 연극을 말해요. 피극.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네요. 또 알파고가 희극과. 뿐만 아니라 prose는 뭐냐면 산문. 산문뿐만 아니라 자, 벤은 썼는데 포인트는 시. 시. 아, 얘 이해를 못한다. 시를. 알파고는 시는 아직까지 못 쓰죠. 자, translate는 번역했다. 자, 번역했는데 works는 당연히 작품들이겠죠. 자, from French and Latin, 프랑스와 라틴을. 자, in her time은 여기서 의역하면은 그녀 시절에. 자, 그녀 시절에. 자, 그녀는 celebrity, 연예인, 유명인 사람 뜻이요. 유명했는데 자, unusual for, 흔치 않았다. 자, 그녀의 자, independence는 독립성. 자, 흔치는 아니고 흔치 않았다죠. 에이, 우리나라 발음 H 발음 잘 안 들어가요, 알파고한테. 자, 흔치 않았는데 그녀의 독립성을 as 뭐로써 밑에 보겠습니다. 읍스. 자, as는 자격이 뭐뭐로써겠죠. 자, 뭐로써? 자, professional writer, 전문 작가. 자, 그녀 시절에 전문 대학가가 있어요. 작가죠. 자, 전문 작가로서. 그녀 시절에 여성 작가가 없던 말이에요. 그때 뭐 차별받던 시절이요. 그리고 그녀의 concern. 자, concern은 여기서는 우려. 우려하는데 뭐 우역하자면 그녀의 관심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관심이 좀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자, 관심인데 for equality는 동등성. 자, 그러면 동등성 between the sexes. 그러면은 성 사이에서. 그럼 남성 여성의 동등성을 관심을 가졌다는 게 뭐야? 흔치 않은 일이었다. unusual했다.
자, 벤은 다이드 죽었는데 온 날짜죠. 온 16번째 날 1689년대. 그리고 또 벤이 주어였어요. 첫 번째는 그냥 복수형의 일반 동사, 두 번째 단수형 and 뒤에. 자, 그리고 묻혀지다. In Westminster Abbey, 뭐 웨스트 대성당 Abbey는 뭐 거기죠. 무덤이겠죠. 그래서 소재는 뭐 쉽습니다. 소재는 알파고가 첫 번째 여성 영문학 전문 작가 아프라 벤. 까지 주제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